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. 전당대회가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한동훈 등판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저희 MBN 취재 결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점차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지난 3일 총선을 함께 뛴 당직자들과 정기적으로 보자며 만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. MBN 취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일주일 내에 자신이 영입했지만 낙선한 5선 이상민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또 선거 직후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등 낙선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정말 수고했다, 정말 죄송하다, 힘든 싸움을 했는데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회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여권 대선 주자들의 강한 견제가 한 전 위원장을 불러내고 있다고 봤습니다.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. 네. 당내에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. 한 친한 의원은 MBN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언론 노출이 더 잦아질 것이라 귀띔했습니다.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비대위 구성과 전대룰 개정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.